네, 지금부터 8월 18일 화요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23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5,761명입니다. 신규로 17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총 1,52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이고, 어제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오늘 오전 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38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7명입니다. 이 통계 수치는 발표 자료 집계 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환자와 관련해서 수도권이 432명, 서울이 282명, 경기가 119명, 인천이 31명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6개 시도에 2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대구가 2명, 충남이 8명, 경북이 4명, 대전이 2명, 강원이 5명, 전북이 4명 등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적인 확산 현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5명이 발견되었고, 롯데 홈쇼핑 미디어 서울센터에서 7명, 농협 카드 콜센터에서 4명, K국민저축은행 콜센터에서 2명, 새마음 요양병원에서 1명, 암사동의 어르신 방문 요양센터에서 1명 등 다양한 장소로 2차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서 특별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규모가 매우 큽니다. 지금 현재로는 지난 2, 3월의 신천지 집단 발생 당시보다 훨씬 더큰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신속한 대응, 철저한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자칫 방역에 대한 협조가 늦어져서 감염 위험에 노출된 분들 또 의심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늦어진다면 그동안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비참한 상황을 계속 얘기 드려왔는데 우리도 그러한 대유행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바로 문턱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인구 2,5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상이 멈출 수 있고 고령자와 노약자분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지금이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기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통제하고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각자 개개인의 활동과 생업의 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사회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확인되지 않은 환자를 빨리 찾고